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림댁입니다. 제 얼굴이 잘 안 보이네. 그죠? 저는 지금 차 안에 있고 저희 거의 김해 저희 한림 매장 근처에 다 왔거든요. 출근길을 보여드린 영상을 지금 한 번도 안 찍어서 이거 한번 찍어보려고요. 봐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매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죠? 전방에 차고 다닐 것 같습니다. 길에 오른쪽에 저희 세븐일레븐 편의점이고요. 새벽길이라서 이제 좀 차가 안 막힌다는 거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이제 너무 가끔씩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매장을 처음 이제 구경을 하러 갔을 때 이 길을 처음 왔을 때 와 무섭다. 우리 딸내미랑 처음 가서 딸내미도 무섭다 이랬었거든요. 이 길이 그 길을 제가 그때는 몰랐고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게 될 줄은. 지금 안 보시겠죠? 왼쪽에 화포천 생태 숙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림에서는 아주 큰 이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도 가보지는 못했네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일요일이었죠. 그날 아울렛 가면서 우리 이제 딸님한테 현아 우리 쪽에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산책해 볼까 했더니 딸님이가 싫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앞에는 트럭이한테 가고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왼쪽에는 가끔 이제 안개가 끼면은 정말 멋진 풍경이 연출됩니다. 저번날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여기 안개가 많이 끼냐고. 근데 말투와 억양이 이쪽 분이 아니셔서 선생님 죄송한데 말투가 너무너무 듣기 좋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오셨냐 여쭤보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드라마에서나 그럴 때는 들으면 그냥 뭐 그런 건데 실제로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이 이쪽에 안개가 끼고 아주 아주 멋지다고 해서 출사 사진 찍으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 때 뭐라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실 때 또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한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한 2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개가 언제더라 제가 오픈하고 이제 장마철 지나고 정말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요. 이 길이 안개가 덮여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다녔던 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거지 정말 초입길이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화포천 습지를 보면 한림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 여기가 기찻길입니다. 기찻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다 주무시고 계시죠? 이제 마을로 들어왔거든요. 왼쪽에는 이제 저 이제 행정 담당을 하고 있는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죠. 한림의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 하상동 커피. 혹시 저기 보이시나요? 처음에 그때 깜빡깜빡깜빡 하는 신호등 밑에 왼쪽에 저희 한림 행복점 GS 매장이 있습니다. 잠시 후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오른쪽에 자리를 세울 거고요. 이쪽에 보이시죠?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교대를 마치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침마다 안 맸습니다. 큰통댁도 그렇고 미랑댁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제 이동 영상을 좀 찍었잖아요. 생림댁도 그렇고 출퇴근 영상 이런 거 차에서 찍는 걸 보면서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정말 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정말 이뻐요. 어떤 이제 OFC는 저희 이제 한림 오시는 그 길을 보고 경주 같다라는 느낌도 경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꽃피는 봄이 오면 제가 이쁜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